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들여다본다면 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우려가 충돌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정말 뚜렷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종목별로 그리고 주수별로 좀 뚜렷한 방향성 뭐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고 또 참 애매한 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피해보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수혜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혜받던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진짜 애매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애매한 상황을 확실한 전략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참 많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시장은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0.52%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2532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오늘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1거래일 연속 매수에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도 양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현재 0.59% 이 장 막판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현재 상승폭 키우면서 0.6%대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856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는 종목들 막상막하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필룩스가 이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애경유화가 14%, LG이노텍 5%,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상한가 29%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1,500억 원 규모의 이 전지박 플랜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4분기에만 이 멕시코 정유 플랜트, 그리고 국내 바이오 플랜트, 이번 헝가리 이 전지박 플랜트까지 수주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 이 고점 대비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1.15%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3,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4.23%대 강세 보여주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가 9%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토비스 그리고 LG하우시스가 3%, 4% 하락이었고요. 한국조선해양과 이치환불도 크게는 5%까지 밑도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먼저 LG하우시스 보겠습니다. LG에서 계열 분리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거래일 만에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흐름인데요. 현재 3.6%대 하락세, 72,300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잇따라 원유 운반선 수주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전 세계 VLCC 30척 가운데 21척의 수주를 따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6%의 하락, 93,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막상막하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사장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헝가리에서 좋은 소식 들려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구간에서 진입 가능할지요?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눌렸을 때 좀 들어갈 수 있다 좀 보고 있고, 일단 그 두산솔루스의 그 헝가리 전지박 2공장 증설 공사를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계약을 좀 따냈는데요. 계약 규모 자체는 1,500억 정도고 1차 그 1공장에 이어서 이제 그
그 20까지 이제 동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를 했는데 2022년을 완공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동사가 이제 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16조가 넘는다는 그런 그 분석이 나왔는데 4분기에만 그 멕시코 정유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랜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그 삼성 그룹 자체가 원래 특징적인 게 좀 수익성 위주로 수익을 수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 그룹의 좀 특징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가 건설주들이 좀 살아난다고 보고 그런 현재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늘어가는 시점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길게 봐도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11월 한 달에 이번 달에 기관이 384억 정도 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아마 14,000원대 전고점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 오늘 241선 기술적으로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은 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매수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13,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대체로 증권사들이 1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정도 뷰가 적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13,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이노텍 보겠습니다. LG이노텍 하면 애플 관련주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보니까 기판 사업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 다 잘 나가서 4분기 실적 좋을 거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서 좀 나쁘다기보다도 보유자 홀딩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마 그 메르츠콘에서 나온 분석 자료가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을 3,864억 정도로 전망을 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26% 정도 상회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폰 신모델 카메라 모듈이 증산이 되고 또 전장부품 쪽이 최근에 동사가 실적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에 주로 이제 차지한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전사 쪽의 영업이익이 카메라 모듈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3%고 내년에 59%, 2022년도에 53%로 점점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장 부품 비중이 이제 기존의 카메라 모듈과 기판 부분과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향후에 실적 안정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좀 분석이 있어서 오늘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 좋지 않다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의 그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아직은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나 측면에서는 보유자 홀딩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7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일단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 17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NF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포착이 된 다음에 수익률 5%를 넘겼거든요. 그때 목표가가 4만 8,000원이었는데요. 계속 기다려 볼까요? 네, 저는 일단 가져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추세를 좀 돌렸고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이 우리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장중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종목들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지금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좀 대세가 되는 상황이고 동세가 진행하고 있는 그 증설 같은 증설 이슈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더 줄고 가자 보고 있고요. 목표가 계속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 조금 약간 소량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44,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좀 매수도 가능하다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계속해서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48,000원까지 잡아보고요. 44,000원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